역시 제가 그랬던 것처럼 살기 잘해보시고 분노를 금치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껏 돈과 시간을 투자해서 본 영화가 그따위로 결말을 맺으면 화가 날 수밖에 없죠. 그런 분들을 위해 해석이라고 하기엔 너무 거창하고 그냥 풀이하는 정도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단,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원작인 액시던트까지 보고 매우 주관적으로 이해한 바를 전달해드리는 것일 뿐 결코 정답은 아니므로 참고하시되 얼마든지 자신만의 결론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는 설계자와 액시던트의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하세요. 일단 설계자가 도대체 뭘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키워드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가 흔히 과대망상이라고 일컫는 편집증, 그리고 확증 편향입니다. 아마 설계자의 감독이 주인공에게 이 두 가지의 낌새가 있다는 걸 조금만 더 명확하게 묘사했더라면 지금 같은 혼란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원작인 액시던트는 초반부터 곳곳에서 복선을 깝니다. 두 영화는 줄거리로 보나 캐릭터로 보나 큰 틀은 거의 동일하니까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액시던트는 제가 설계자의 리뷰에서 주인공의 여자친구라고 했으나 정확하게는 아내였던 사람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전부터 사고사로 위장하는 일을 했던 건지 그 후에 시작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아내를 무척 그리워하는 주인공은 직업이 직업인지라 평소에 매우 철두철미합니다. 동료가 실수로 떨어뜨린 담배꽁초까지 챙기고 집에는 자신이 문으로 들어서자마자 구석구석을 볼 수 있도록 거울을 배치했다는 등으로 주인공이 불안이나 강박을 갖고 산다는 걸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빠르게 넘어가면 설계자와 마찬가지로 액시던트도 두 번째 의뢰를 실행하다가 동료가 죽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필시 이 사고가 직접적인 트리거로 작용해서 주인공은 보험회사 직원을 의심하다가 끝내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 순간 설계자에서는 이미숙 씨가 연기한 치매를 앓는 동료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주인공에게 한 차례 어떤 기억이 떠오를 것 같다고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확실하게 알았다며 두 번째 의뢰 때 동료가 죽었던 건 자신 때문이라고 실토합니다. 당시에 치매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았던 탓에 공을 놓쳤고 그 공이 버스를 향해 굴러떨어지면서 사고가 났던 거라고. 다시 말해 누군가가 사고사로 위장한 게 아니라 순전히 불운에 의해 예기치 못하게 생긴 말 그대로의 사고였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도 인지부조화에 빠진 주인공은 그럴 리가 없다며 자신이 계획한 대로 실행하지만 이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아빠라는 단어 하나를 듣고서야 자신이 틀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아울러 이것까지 주인공이 의도한 건지 공교롭게도 딱 맞춰서 일식이 일어나는 게 압권입니다. 아시다시피 일식은 보통 재앙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영화에서는 마치 객관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자신이 보고 싶었던 것만 보면서 무작정 타오르던 주인공의 사고체계를 잠시 정지시키기라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늦을 대로 늦은 후회가 사고를 막기는커녕 보험회사 직원이 아닌 그의 연인을 죽였고 현장에서 주인공을 목격했던 보험회사 직원의 몫으로 자신마저 목숨을 잃으면서 끝납니다. 여기서 잠시 앞으로 돌아가 볼까요? 치매를 앓던 동료는 주인공이 죽은 아내를 언급하면서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주인공의 주장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주인공의 생각으로는 원래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건데 아내가 죽었다는 건지 그 사고 때문에 자신도 언젠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에 빠지게 됐다는 건지 단순히 아내의 죽음으로 갖게 된 죄책감이나 우울증 또는 현실 도피 때문에 편집증이 생겼다는 건지 함부로 단언할 순 없으나 아내가 사고를 당했던 것을 보면 특이한 표지판이 보입니다. 저는 처음 보는 거라 검색해봤더니 홍콩에서 저 표지판은 주로 교차로 같은 곳에 있는 사고 다발 지역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고로 액시던트의 비극적인 결말로 미루어 짐작하자면 주인공의 아내는 불행한 사고로 죽은 거지 무슨 음모의 희생자 따위는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무엇보다도 설계자와 달리 이 영화에서는 청소부 따위가 부각되지도 않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설계자보다 훨씬 나은 건 인정해도 액시던트 역시 완성도가 아주 높은 영화는 아닙니다. 전작이 쏟아졌던 비판 중 하나와 정확히 일치해 후자도 빈틈없이 정교하고 치밀한 위장이라고 하기엔 우연의 요소가 많거든요. 더군다나 제 아무리 확증 편향이라고 해도 이 또한 우연의 우연이 연이어 겹치기 때문에 상당히 자기적이라는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보험회사 직원을 의심하게 되는 과정이나 두 번째 의뢰인이 자살했을 가능성 같은 건 이성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인 건지 설계자는 액시던트와 비교했을 때 주인공이 벼랑으로 몰리는 심리의 묘사를 상당수 배제한 게 도리어 역효과를 일으켜 악수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딱 두 가지 정도만 남았던 것 같은데 이마저도 유추의 근거로 쓰기엔 너무 박약해 혼란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면서 이 영화가 자멸하도록 결정타를 날렸죠. 하나는 두 번째 의뢰 때 사고로 죽어가던 동료가 남겼던 말로 설계자와 액시던트 모두 이건 사고가 아니지 않나는 뉘앙스로 유언을 남깁니다.
이 한마디가 액시던트에서는 주인공에게 극도의 편집증을 촉발시키는 계기였다면 설계자는 같은 맥락에서 주인공이 청소부라는 존재를 확신하기에 이릅니다. 둘째는 각각의 주인공에게 소중했던 사람인 아내와 짝눈의 죽음인데 액시던트는 아내의 죽음과 관련해 이렇다 할 언급이 없다시피 하는데 반해 설계자는 마지막에 뜬금없이 자신은 그때 짝눈을 붙잡고 싶었다는 말을 하면서 또 한 번 혼란을 가져옵니다. 만약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아마 설계자의 주인공은 짝눈을 곁에 두기 위해 지금 떠나면 청소부 때문에 위험하다는 거짓말을 했고 그 근거가 됐던 도청장치는 진짜 청소부가 심은 게 아니라 주인공이 꾸민 짓입니다. 덕분에 주인공과 계속 함께했던 짝눈은 안타까운 사고로 죽게 되지만 액시던트의 주인공처럼 죄책감을 갖게 된 설계자의 주인공은 짝눈의 죽음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기보다 청소부에게 정감해 살다가 급기야 자기 세뇌의 지경에까지 빠졌던 걸로 보입니다.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이 분야의 대기업이라는 청소부가 똑같은 수법을 두 번이나 쓴다는 것부터가 너무 허술하고 이상하죠. 그렇다면 청소부는 진짜 있긴 있는 걸까요? 까놓고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으며 거기까지는 고민할 가치조차 없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형사와 하우저가 청소부의 일원일 수도 있지만 정작 왜 청소부가 주인공의 팀을 노리는지 왜 마지막에 주인공을 그대로 풀어주는지 왜 이 사람 저 사람을 만나고 다니는지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감히 장담컨대 감독이 노린 건 이 모든 사다리 단지 주인공의 정신병적인 태도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청소부가 그 약점을 파고들어서 설계한 음모일까? 라는 의문을 남기면서 막을 내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개뿔 둘 중 어느 것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한 채 세상에 나온 게 화근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저한테는 희대의 망작 중 하나로 기억될 겁니다. 도대체 무슨 대단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청소부니 뭐니 하는 걸 집어넣어서 이렇게까지 황당무계한 결말을 안기는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